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2022년 이민년에는 운세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했습니다. 신축년은 또 어땠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일간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지난 시간에는 을을 갖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왜 제가 예를 들면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일간 을목과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올해가 신축년에는 참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내년 이민년에는 조금 기대해도 된다. 희망적이다. 좀 좋은 기운이 있다. 이런 뜻에서 을과 신을 묶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민년에는 그래도 을과 신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간 신금을 갖고 태어날 때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자, 이민년에는 어떻냐 이걸 이야기했죠. 이민년에 2022년도 내년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먼저 신금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신금은 보석으로도 이야기하고 보석 음의 기운이죠. 보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금은 주석 그 다음에 얘를 구름으로도 볼 수 있고 서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리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때로는 과실로서 완성된 과실이다. 과실로도 해석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정화를 가장 싫어한다. 왜냐면 열기를 집어넣으면 정화에 열기를 넣으면 신금은 썩고 금방 곪기 때문에 이때는 예를 들면 좋지가 않다도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하튼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내년에 어떻냐 이민년에 어떻냐 우선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병화를 좋아하더라. 기토를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임수를 좋아하더라. 이걸 이야기했죠. 이 세 개를 근본적으로 좋아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의하는 것은 조금 십성론 그러니까 격국 용신을 다 떼고 나온 사람이 제 이야기 강의를 대로 좀 편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는 그 밑에서의 어떤 그 강의를 좀 벗어나서 마지막에 예를 들면 전체를 통으로 보고 사주를 풀이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제 강의가 좀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격국 용신을 떠나서 병화와 기토와 임수를 근본적으로 좋아하더라. 특히 얘하고 얘는 더욱더 좋아하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좋은 건가? 내년 왜 이민년이 좋은 건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일간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신축년에는 어떻냐 이걸 보야겠죠. 신축년에 지난 시간에는 일간 을을 갖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신축년에는 어떻냐. 그러면 신과 신이 플러스가 됐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것이 신과 신이 같은 글자로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될 때는 이것을 복음현상이라고 합니다. 복음현상이 일어났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칼과 칼이 마주치니까 칼과 칼이 마주치면 잘못하면 베이거나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신축년에는 베였다, 아프다. 그러니까 뭐냐? 베이고 아픔이 되니까 고통받고 마음고생을 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여기도 뇌혈관, 신경성 스트레스가 극심한 해였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금이
신축년에는 같은 글자의 기운을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글자와 같은 글자가 신신, 그러면 이것을 뭐냐면 복음 현상인데 이것은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린다는 거죠. 엎드릴 복자. 얘는 끙끙 앓는 통음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엎드리고 끙끙 앓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상자를 붙입니다. 서로 상자. 상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상극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이 신을 만날 때 복음 상극. 끙끙 앓고 신음 소리를 내면서 서로 격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때 건강과 신경성 스트레스, 소갈이. 속이라는 것은 뭐라며요? 소갈이. 이건 마음이죠. 마음 시작이 심장이겠죠. 심장이 굉장히 아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신이란 글자가 이민년이 두르면서 이 어두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두웠던 시간이 지나고 어떤 시간이 들어오냐? 이미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임 자체가. 이미 들어오니까 신금에게 있어서 임수는 무엇을 상징해 주냐? 얘가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뭘 좋아하느냐? 아주 반기고 좋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세주옥이라 합니다. 도세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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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옥자, 구술주자, 구술과 구술, 구술과 보석은 씻을새, 씻어서 그릇에 넣고 질그릇에 넣고 깨끗이 씻으면은 얘 신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짝반짝 빛나면 뭐냐? 최고의 상품 값어치를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도세주옥이라는 자체가 신금이 임수를 만나서 깨끗이 씻겼다. 그러면 뭐냐? 자기로서의 역량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신축년에서는 신금이 병아리 아프고 고통을 받았다면 이민년에는 깨끗이 씻기니까 아팠던 사람도 나아진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원래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 신축년에는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민년, 내년 이민년에 수술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수술함과 동시에 몸의 회복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수술을 하고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몸이 좀 괜찮다. 많이 호전될 거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신강과 신약 사주를 따라서 신금은 신강과 신약을 따라서 저는 내년 이민년에는 신금일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맑아진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밝고 맑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스트레스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한다. 언제부터? 양력 11월 달 7일부터 이렇게겠죠. 올해 11월 7일부터 그 조짐이 서서히 밝아진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간,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유를 갖고 있다. 신유를. 신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난 게도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이 그 같은 유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태어난 게 있냐면 갑오시에 태어났다. 자, 이런 경우다면 만약에 이민년이 된다면 이런 해는 무조건 관직 관운에 합격하는 해다. 공무원 합격하는 해다. 또 시험에 굉장히 좋은 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갖게 되는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
내년 이민년, 그러니까 올 11월 7일부터 서서히 어둠의 시간, 좋지 않은 우울한 시간이 거치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 양력으로 1월 17일 혹은 1월 21일을 지나면서 전반적인 운세가 흐름을 좋은 운세를 탈 것이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1월 17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이때 운세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양력으로 4월 17일에서 6월달 이 사이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은 내년 하반기에도 운세 흐름이 괜찮다. 그러니까 8월달부터 12월달도 신금에게는 운세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금이 내년에 어떤 신금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혹은 올 겨울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신금일주들은 아마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그 행위,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진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운명이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상관을 만나게 됩니다. 상관을. 이미 도세주가 되니까 얘는 이미 임수를 만나서 씻겨 나가니 어떤 행위를, 어떤 도전을 결국은 뭐냐?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했을 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실이 좋냐, 결실이 안 좋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번 내년 같은 해는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주 전체를 놓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놓고 정확히 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신금 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내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정말 많이 맞았다, 정확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사주의 한 글자 한 글자, 사주 팔자와 대운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으나 이 전반적인 큰 운세 흐름에서는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일주, 지난 시간에 이야기는 을목일주, 이 두 개는 신축년에는 시련기고 아픔이고 여러가지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내년 이민년에는 신금도 을목도 충분히 한번 경쟁력이 있으니까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신금일주 파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